안녕하세요.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손님은요, 나이는 글쎄 한 40, 한 중반쯤 되신 것 같고요. 키는 170, 한8 정도 되셨고, 체중은 좀 호리호리신 편이세요. 한65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 이 골반 상부를 여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왜 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디스크가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엑스레이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여기를 이쪽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그냥 가볍게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살살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에 그, 어디서 내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셨는데, 거기서, 허리가 좀 아프니까 살살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말을 했는데, 알았다더니 허리를 막 그렇게 하시더래.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허리가 더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혼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사지 받을 때 허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마사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사지를 딱 해보니까 이분은 여기를 살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좀 손을 대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게 해드렸어요. 막 겁나게 세게 해드렸어요. 가만 계시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 계시더라고요. 왜 가만 계셨을까요? 받는 사람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누르나 뭐 이상하게 누르나 그런 걸좀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세게 눌러도.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끝나고 물어봤었죠. 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글쎄 이제 뭐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그냥 맡겼대요, 일단은. 네, 맡겼는데 또 지난번처럼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지난번처럼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프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네, 그래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성하신 내용인데요. 목하고 어깨가 좀안 좋다고 하시고, 이제 허벅지가 좀안 좋다고 하셨고, 디스크는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제한 요청에다가 골반 상부를 지금 체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막 했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이거, 앞뒤 전신 요거 선택하셨고요. 영상 할인은 희망하지 않으시고. 근데 문자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